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미입니다. 이제 슬슬 여름 휴가 계획하고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 페스티벌 해변과 리조트 놀러가서 입으면 좋을 코디들을 준비해봤습니다. 평소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제가 쇼핑하는 곳들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아띠지에서 구입한 거 맞습니다. 최근 더 현대 아띠지에서 제가 갖고 싶어가지고 쪼물딱쪼물딱 거리던 제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 나 성공했어? 아띠지랑 영상 찍어. 그리고 지금 영상이 올라간 이 시점 스토커즈는 휴가 중이랍니다. 놀러 갔어요. 오늘 이 영상 옷들을 입고. 자 그럼 미리 보는 스토커즈 휴가룩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오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브랜드는 바로 마키아제이라는 브랜드예요. 제가 이렇게 쪼물딱 거렸던 브랜드. 우선 좀 특이한 점이 미국 LA에 시작돼서 본사가 이태리로. 그래서 Made in Italia 태그를 달고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퀄리티가 제가 쪼물딱 거린 이유가 있어요. 사실 여행이나 페스티벌 이런 데 가면 깔끔한 옷도 좋긴 하지만 뭔가 빠량한 거 조금 날 좀 꾸미는 옷을 입고 싶지 않나요? 사진을 찍었을 때 딱 기억에 남는 그래야 훗날 손자 손녀들에게 할미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페스티벌 서핑보드 캘리포니아 바이브가 느껴지는 프린팅이 은은하게 들어가주는데요. 기본기는 클래식하지만 디자인적으로 뭔가 자유분방함이 가득한 브랜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닷가 페스티벌 요런 데 갈 때 어떤 컬러로 입으면 좋을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베이스 톤들은 그레이, 크림, 올리브 계열의 블루톤까지. 요 조합들은 어떻게 섞어도 실패 확률이 적고 특히나 요 블루톤들은 섞어주시면 확실히 마린 느낌이 나면서 시원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추천드릴게요. 거기에 요즘 트렌드를 좀 반영해서 레트로한 컬러 악센트들을 준다면 요런 톤들로 주지 않을까 싶어요. 요 컬러 팔레트를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계신 옷들로 조합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스토커즈의 눈에 나는 휴가룩들 보러 가실까요? 우선 브랜드 시그니처 무드가 드러난 요 티셔츠는 진짜 바닷가나 페스티벌 가서 입고 싶더라고요. 야자수 그래픽이 부담스럽지 않게 앞에 들어가고 뒤쪽에 쿨 헌팅 플러스 야자수. 근데 포인트는 바로 저 라인. 저 빨강, 노랑, 하얀 줄이 뭔가 레트로함이 확 느껴지고 좋았어요. 얇고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불규칙한 슬롭 조직감이 뭔가 리듬감을 주는 느낌? 그리고 빈티지한 느낌을 연출해주더라고요. 이게 뭔가 만져봐야 다르구나 알기 때문에 만약 가까우시다면 꼭 방문하셔서 한번 몸으로 느껴보세요. 그래서 코디를 추천드리자면 반바지에 프린팅 티셔츠 하나 입어주시고 굳이 뭔가 하나 더 얹고 싶다 하신다면 놀러가는 만큼 비즈 팔찌 같은 거 하나 걸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놀러 가실 때 얇은 자켓 하나 정도는 필수인데요. 밤에 해변과 딱 앉아가지고 벽맥 하나 까주는 거 알죠? 요 자켓은 엄청 가벼운 포플린 코튼 소재여서 셔츠 같은 느낌으로 해변가에 하나 쟁여가기 되게 좋더라고요. 확실히 팜 프린팅, 여름 느낌 빵빵, 놀러 갈 땐 좀 화려하게 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룩은 해변가 요런 데 가면 추천드리는 룩이 있죠. 화이트 룩. 뭔가 이쁘면서 분해나 보이거든요. 거기에 또 우리 피부는 소중하니까 캡 같은 거 하나 써주시고 자켓 하나 들고 가는 건 강추합니다. 요 필드 자켓도 굉장히 얇고 등판의 프린팅이 너무 좋더라고요. 가방도 좀 큼직한 캔버스백에 앞서 컬러 설명드렸을 때 그 악센트 컬러 요렇게 액세서리 같은데 액센트 컬러를 넣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얹을 수 있는 아우터인 바람막이도 추천드리는데요. 놀다가 살짝 으스스할 때 바람막이만한 게 없죠. 이때 놀러가는 만큼 색감이 좀 화려하거나 패턴이 화려한 바람막이가 있으시다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너무 튀나 했던 제품들은 놀러갈 때 챙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바람막이는 진짜 이쁜 제품이었습니다. 안감에 엄청 부드러운 코튼 안감이 있어서 살에 닿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화려한 무드가 취향이 아니시다 하신다면 심플한 제품도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바지가 죽어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데님 챙겨가시는 거 추천드리는데요. 해변가 같은데 찢어진 데님 너무 좋죠. 거기에 브라운 벨트에 브라운 샌들까지. 액세서리 활용은 확실히 무드를 살려주기도 하고 사진에 이쁘게 담기니까 추천, 추천. 혹은 누리끼리 빈티지한 감성의 라이트한 데님도 추천드리는데요. 여기도 브라운 벨트, 근데 위빙 벨트 같은 거 서머 바이브 느낌 나니까요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생샷 꿀팁은 뒷판 프린팅 티셔츠 입어주면 뒤태로 이제 감성 사진 탁. 메인으로 본 브랜드가 마키아제이지 편집샵의 매력은 다양한 브랜드를 맛볼 수 있다는 거. 거기서 반팔 폴로 제품들을 보다가 요 하울린의 테리 반팔 폴로가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테리 폴로가 요즘 트렌드로 올라올랑 말랑 올랑올랑 말랑 하기도 하고 그중 하울린의 블루 컬러 테리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마키아제이에서도 폴로 반팔 제품군이 나오는데 티셔츠와 마찬가지로 슬라브 조직감. 확실히 통기성도 우수해지고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리조트 느낌을 물씬 내주더라고요. 그리고 포인트가 요 소매에 롤업인이 돼인 듯한 느낌을 줘서 딱 입으면 이쁘더라고. 반바지에 폴로 셔츠 입어주면 좀 클래식해 보일 순 있어. 클래식한 옷을 입고 해변가에서 모히또 한잔하는 감성. 비즈 포인트 액세서리 하나 얹어서 좀 캐주얼한 느낌 주시고 저녁에 바람막이 같은 거 해변가 감성으로 걸쳐주시면 제 생각엔 30대 킴이 미래의 남자친구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인간 포카리룩. 여기에 저녁에 걸쳐줄 자켓만 있다면 리조트 라운지 바에 앉아있을 것 같은 느낌? 아무래도 해변가나 페스티벌, 슬리퍼나 샌들류가 시원해 보이겠지만 만약에 호캉스 느낌의 휴가를 보내신다 하신다면 뮬도 담백해 보이니까 추천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제일 쪼물딱거렸던 제품은 바로 이 후드 제품들이에요. 두 제품의 후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둘 다 청량미 넘치는 하늘색 색감. 원단감이 야들야들 호들룰룰룰 부들부들한데 워싱감 자체가 굉장히 이뻐서 좋았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입고 싶었던 룩은 약간 요런 느낌! 구름 같은 몽글몽글한 느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좋았던 점은 요 두 제품 모두 프린팅이 큼직하게 뒤에 들어가 있어서 등판 사진 찍기 굉장히 좋겠더라. 반바지나 데님, 저녁에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후드 하나 걸쳐주는 룩도 이쁘거든요. 소매 탁 걷어주시고 액세서리 활용은 자유롭게. 확실히 후드나 티셔츠 등 여행가서는 등판 프린팅이 있으면 사진 찍기 진짜 좋았어서 추천드릴게요. 막 바람 분다니까 이제 얼굴은 포기할 때가 많은데 등판은 포기 안 해도 돼.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룩은 반바지 스웻셋업. 여기에 프린팅 티셔츠 하나 툭 얹어주면 편해 보이지만 셋업이 주는 특유의 무드가 있어요. 게다가 요즘 스웻셋업은 꾸안꾸 아이템. 블랙 앤 화이트 프린팅 티셔츠로 좀 차분하게 연출하셔도 좋고 아니면 아싸리 컬러 프린팅 빡 박아줘가지고 좀 더 바이브런트한 느낌으로. 셋업에 모자. 요런 룩에 모자나 가방 등 액세서리를 챙겨주시면 좀 더 여행 느낌이 나니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웻셋업을 꼭 세트로 입으시지 않아도 돼요. 상의 하의 굳이 맞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웻을 활용해서 그냥 편안한 휴가 룩 느낌을 내주시는 거. 근데 꾸민 듯한 느낌을 이제 액세서리 같은 데다 넣어주시는 거.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아띠지와 함께한 스토커즈 휴가 룩들을 보고 오셨는데요.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지만 제가 그만큼 원단감이 좋아서 만지작거렸던 제품. 전체 20% 할인에 들어가고 추가로 17% 할인 쿠폰이 나오니까요. 이 기회에 저처럼 약간 원단감 변태? 그런 분들께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으로 느껴봐야 돼. 저희 휴가에서 지금 이거 입고 놀고 있거든요. 브이로그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